하고 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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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왜 내 옆을 떠나? 안다 보르쭈. 보르쭈하고도 또 안다를 뱉나? 그럼 안다의 안단가? 안다의 안다였던 거임. 보르쭈 녀석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보르쭈야. 나그가 말이여. 보르쭈. 이 친구가 도와주고 나쁜 일을 당해서 도와주고 왔어요. 말 색깔 봐. 태무지는 그 나그의 파워에서 급진한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돌아갈 때가 되었다. 말이 점점 느는데? 말이 주인공 같은데? 말을 좀 줄게. 아... 평생도록 친구가 되어주겠어? 나의 안다로서? 띠용. 이 아이 뭔가 사람을 끄는 게 있어. 자무카 같은 사람도 이 아이와 안다를 맺은 거였군. 온온강의 귀신과 안다를 맺게 되다니. 안다를 너무 남발하는데? 안다 원래 진짜 곰곰이 생각하고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안다요? 이 보르츠라는 청년이야말로 징기스칸 생애 최고의 안다가 된다. 이러면 이제 잘 모르는 사람 생각하게 돼요. 어? 그럼 자무카는? 자무카는 어떤 안다지?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너도 이제 훌륭한 젊은이가 됐어. 보르테는 잘 있겠지? 왜 그때 하얀 사슴 있잖아요. 태무진 형아가 데리러 갔었던. 조용히 해 이 새끼야. 어? 이 집안 망해가지고 다 결렬이 됐다고. 힝! 너와 약혼했던 옹기라트족의 보르테는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다는구나. 꼭 그 처녀를 네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여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 집안이 망했는데 이거 결혼을 해줄까? 카사루와 태무게는 내가 없는 동안 어머니를 지켜줘, 알았지? 벨크타이, 나랑 같이 갈까? 벨크타이랑. 자, 내일 아침에 출발하도록 할게요, 어머니. 사막을 가로질러서. 좀만 쉬었다가, 형. 초원이 난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 이렇게 넓은 대지에서 왜 사람들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걸까? 그건 모두가 가난해서 그래. 각박해져서 그래. 큰 치랑에는 양의 수가 많지만 그만큼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나눠가질 몫이 적기 마련이야. 그렇게 모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의 것을 뺏는 것이지. 옹기라트의 데이세 챙께 들었는데 만리장성 넘어 금나라는 풍요로워서 갑옷을 쇠로 만든대. 남의 것을 탐내네요. 옹기라트족은 금나라와 교역을 하기 때문에 이 고원에서 첫째가는 유복한 부족이 된 거야. 그럼 모두 힘을 합쳐서 그 나라와 교역을 하면 되잖아. 하지만 금나라는 우리가 일치단결하여 힘이 강대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그래서 부족끼리 서로 싸우기 위해서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지. 그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만 살아야 돼? 누군가 고원을 통일해서 교역을 장려하면 잘 살 수 있게 되겠지. 하지만 금나라까지 멸망시키고 맙니다. 너무 가속도가 붙어서 교역을 해야 할 금나라까지 멸망을 시키고 말아요. 풍월 링트럴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역을 하러 유럽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유럽까지 다 자근자근 밟기 시작해요. 가속도가 붙어서 교역을 맺어야 되는데 자꾸 다 박살을 내버려요. 금나라한테는 싸움이 안 될 텐데. 자 일단 갑시다. 데이세첸 오랜만입니다. 데이세첸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장인어른? 정말 놀랐어. 자네가 타이치트족에게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네. 근데 왜 안 도와주냐고요? 되게 남일 말하듯이 말하네.
이 자식. 역시 우리 사위님다워요. 그 험난한 세월을 이렇게 이기다니. 이리노한 말은 별로 안 들어도 되고요. 관세 0% 무역법의 창시자 킹기스칸 당신은 관세, 조격체. 관세 0%로 무역을 하려면 우리 땅으로 만들면 된다. 내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나는 지금의 자네를 보면서 그때 내 느낌이 확실한 것임을 다시 느끼고 있다네. 독수 공방 중인 영어서 가보셔요. 옹기라트 보르테 숙소. 어디 다친 곳은 없나?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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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왜 내 옆을 떠나? 멍청이 바보! 나 이렇게 걱정하게 만들고. 어? 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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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그들은 이렇게 제외했다. 닥쳐올 가혹한 운명을 알지 못한 채 칼로 찌른 듯이래. 칼로 찌른 듯. 푸른 늑대 태무진과 하얀 사슴 보르트를 축복한 혼인식은 옹기라트족 역사상 가장 성대하게 열렸다. 옹기라트의 데이세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가축, 주민들을 태무진의 취략에 이주시켰다. 아, 좀 재물을 나눠줬네요. 그래서 태무진의 세력은 그 장인어른의 세력에 힘입어가지고 다시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가가지고 결혼은 남자를 더욱더 성장하게 한다고 했던가 태무진은 어엿한 성인이 되어 몽골 고원의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카사르와 태무계도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올해도 갑시다. 갑자기 반말하네? 후원 감사합니다. 졸리면 잡니다님. 특히 안다 보르츠와 소르칸실라의 아들 티라운의 합류는 태무진에게 큰 힘이 되었다. 소르칸실라 이쪽으로 그냥 넘어왔나봐 이제. 취략은 계속 확장되어 까라디르겐을 떠나 우르칸산의 중턱으로 다시금 이주했다. 몽골의 푸른 늑대가 일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우르칸산. 아 이제 좀 막 아 태무진이 이렇게 됐어요. 이제 카살 이렇게 됐어요. 자꾸 일본 갑옷 같은 걸 입고 있는데 모두 카사르가 대장 같은데? 카사르가 대장이고 얘는 그냥 그거 같아. 그 조언해주는 잘생긴 애. 이게 다 천신의 도움과 태무진 너의 지도력 때문이지. 우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네 합류가 없었더라면 그저 작은 취락에 머물렀을 것이야. 태무게 봐. 태무게도 이렇게 됐어요. 그런 점에서 보르테 형수님의 합류 역시 많은 도움이 되었겠군. 그렇지. 옹기라트 사람들과 가축들, 재물들이 없었더라면. 그래. 고마워, 티라운. 티라운, 여건 아니에요, 여건? 삼국지 여건? 아닌가? 거기서 봤는데. 장포인가? 아니야, 나야 뭐 최근에 찾아와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걸. 아무튼 모두의 노력으로 이 치락이 이루어진 것 같아. 정말 기뻐. 상인들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었어. 무르칸산 서쪽에서 온 말 상단대가 약탈을 당했다는 거야. 또 마적단인가.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야. 오랜만에 몸 좀 푸는 것이 어떨까? 몸을 너무 풀고 싶어하는 얼굴이죠? 분명 5분 전에 금나라는 새로 갑옷을 만든다고 라며 놀랐던 애들이 입고 맞아요. 있는 갑옷 그러게? 상태가 그리고 이 세공 기술 쇠는 뭐 어떻게 뭐 잘 무역을 해서 얻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세공 어떻게
어쩔 것이요 이거? 어떻게 한 것이요? 가죽으로 한 건가? 가죽으로 쇠 느낌 나게 한 건가? 무두지를? 이쪽 가죽 세공 기술이 몽골족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뽀르쭈 지난번 마적단의 잔당들이 모인 거 그럼 어떤 겁니까? 또 짱 거였어요. 그쵸? 괜히 마적단 두 번 나타나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뭔가 이벤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또 등장시킨 건데 자모카를 또 만나게 되지 않을까. 보르츠는 못 속이겠어. 예전에 형들이 타이치트와 싸울 때 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는데 지금부터라도 힘이 되겠어. 티라온 이동에 제약이 있지. 하지만 질풍마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티라온이 그 지도 지리 설명 까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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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같은데 신장의 야망 같은데 나오는 그건데 딱 생긴 게 와 35개월 ASQWERTYUU님 35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월 말씀 3년이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번 전투 직전부터 오르도를 개최할 수 있어. 왜 형 어릴 때 생각 안 나? 아버님께서 전투 전에 늘 성대한 연호를 베푸셨잖아. 그래! 그게 오르도라는 말이고 개인적인 얘기를도 들을 수가 있어. 그래 오르도를 할 수 있다. 베크다이 베크다이 형은 태무진이 죽였죠. 자. 출진 전에 오르도를 개최하겠습니까? 오르도에는 5천전이 필요합니다. 오르도 개최할까요 말까요? 오르도를 개최하겠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보르츠 까사르 태무계입니다. 어느 여인을 초청하기 시작하겠습니까? 보르떼를 초청한다. 중앙파오 종종 이러한 오르도를 개최할 것이야. 오늘만큼은 긴장을 풀고 마음껏 즐겨보도록 하자꾸나. 그래 너희들도 이제 성인이야. 보르떼 이거 50 바뀌었구만. 카사르는 강하고 자부심이 넘쳐 자극할 만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 형과 내가 활쏘기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 까사르가 이긴다고 해야겠죠? 내가 뭐 좀 잘 쏘긴 하지. 까사르 방어력 상승. 보르츠는 세심한 성격을 가졌어. 작은 것 하나를 기억해주면 좋아할지도 모르지. 성함은 기억하니? 어? 씨발 모르는데? 아빠가 1번이에요? 나그가 말이요. 아빠가 말씀하십니다. 나그가 말이요. 나흐레메. 아니 나흐레메요. 태무게는 열이 나이야. 하지만 표현을 어떻게 해주냐가 문제겠지. 열이요? 나는 어떤 나이였어? 열이니까 귀여운 동생. 하하하 방어력 상승. 얘만 방어력이 상승이 안됐네. 뽀르떼 내일 싸우러 가는 거구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녀의 취향에 대한 조언을 들어볼까?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내 딸은 문화 이야기라면 옹기라트 시절에 다 들어서 별로 흥미가 없을 걸세. 초원의 남자라면 전투 아니겠나? 전투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사랑을 고백해보게. 데이세첸 장인어른 고맙습니다. 보르테에게 어떤 말 할까? 문화?
하도 많이 들어서 싫어요. 영웅담을 말해서 사자처럼 싸웠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또 사자처럼 싸우겠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독수리처럼 용맹한 내 모습을 보여주고 오겠어. 자, 여기서 한 번 더 영웅담이냐, 사랑을 속삭이냐.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계속해. 오르도 중에 저장을 할 수 없으니 알아두라고. 자, 오르도를 끝내자 이제. 그만 이제 전투 나가자. 오르도를 끝낸다. 태무진의 파워. 오르도 후 늦은 밤. 태무진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하나 줘 태무진. 오잉?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데? 오르도에 성공하셨습니다. 정제의 마유. 일어서는 늑대. 이 산 중턱에 소규모의 추락이 있다고 들었다. 곧 그곳을 치러 간다. 이곳이 놈들이 숨어있는 소굴인가? 지형 조건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직접 맞대결하기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 뭘 그렇게 고민해. 그냥 돌격하자고. 돌격하자는 카사르와 벨크다이. 그리고 태무게와 보르츠는 조심스럽게 가자. 속닥 속닥 속닥. 유인책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멍청한 도적놈들. 난 왜 도적을 지금 공격하는지를 까먹었어요. 왜 공격하는 거죠 이거? 도적을? 도적이 까불어서요? 빨리 가자. 상인들의 재물을 빼앗는 도적들. 나 태무게가 상대해주마. 도적놈들. 아, 그 말도적놈들이죠. 그쵸? 옛날에 그 말도적놈. 지금이다! 오영영영영영. 디럼 지금이야. 뭐야? 영영영영영. 공격. 이 자식들.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갈라져 있고 이쪽에 갈라져 있고 본대가 일로 왔네요. 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게. 0으로 그 속도로 맞춰 놓고요. 적을 전멸시켜야 되고 20턴을 넘기면 안 되니까 10포장은 또 여기로 가서 측량 폐기 10포장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태무진 달려가서 측량 폐기 팩이 발라주면 개사기죠? 어? 행운 상승. 그래, 나 이거 이거 체크를 안 해놓고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네. 아, 속상하네 진짜. 보르쭈 기합. 속이 많이 상하네 진짜. 공격 면상 업! 개세다. 얘 궁 그거 있어가지고 측량 못 쓰면서 부동 걸리는 거. 측량 못 쓰면서 부동인가? 중독 걸리면서. 근데
뭐야 얘네. 낙서. 아, 이 위로 올라가면 안 됐네. 수프다이. 수프다이. 제르메. 아니, 저기서 싸운 사람은 형이 말했던 에스가이 가문의 태무진님 아니야? 나 징기스칸 폰에서 알아. 수부타이랑 젤메 사구사준 중 하나죠. 수부타이, 따라와. 이야. 옹용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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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무지 저 사람들은 까사르가 때리고 이거 협공에서 때리면 더 안 좋죠. 협공에서 때리면 더 안 좋잖아. 반격을 받아야지 방어력도 올라가거든. 칭기즈칸이 맞나요? 칭기즈칸이 맞나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무릎표라서 칭기즈칸이 맞나요? 칭기즈칸 이걸 먼저 때립니다. 왜냐? 낙석서요. 행동 쓰던데요? 저번에 보니까 아 협공을 해야 스탯이 빨리 올라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협공 이리야 뻑고 협공을 못했네? 협공 이리야 10포장 쌍10포장 20포장 옆구리 캐식도? 캐식도도 있어요. 캐식도 얘네는 자동 커덜치 어? 커덜치 나 어디서 봤는데? 커덜치 어디서 봤지? 에스가이 1 전투 때 커덜치 있었는데? 귀덜치 어 너덜치 나중에 너덜치 돼가지고 그죠? 너덜치는 걔 알죠? 걔잖아 너덜치 얘 아파하네? 아 얘 방어력이 안 올라갔어 얘 얘가 캐식도잖아요 너덜치가 특징이 뭐지? 몽골계 기병 징기스칸 기병대 이거는 올라찌 올라찌는 전차병 공격력과 방어력이 뛰어난 전차병 캐식도는 아 몽골 기병 중에서도 친위대 이거 좀 약간 특수 부대인 것 같아 그죠? 특히 더 좋은 티라우니 10포장이 협공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벨크다이가 협공 왜 안돼? 왜 안되죠 협공? 이거 써서 아 얘 이미 이거 움직였구나 와야야야 세다. 좋아요. 벨크다이. 예, 네, 협공이 쪼은하고 좀 달라요. 유지를. 수부타이. 이런 젠장을.
왕 잡았다. 마유주 획득. 또겐. 조주전이 귀엽잖아요. 2D에 눈도 안 아프고 귀염둥이잖아 게임이. 더 직관적이야. 그리고 엑스컴은 3D라서 정신없어. 머리 아파. 아 아파이 벨크따이. 벨크따이 별론 것 같아. 얘 스탯 좀 볼까? 벨크따이 이거 그냥 내 동생만 아니면 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잖아. 86, 84 좋네? 멍청해서 그렇지 좋네? 반격을 안 당한다는 장점. 스탯이 더 올라간다는 장점. 얘는? 여기로 가서? 낙석이 있었던 것 같아. 얘 왜 없지? 얘네는 쓰던데? 아 얘는 마적이고 난 무투가라서. 좋아요. 어? 얘는 왜 때려? 야 너 왜 때려? 아 지원 공격이 있어요. 얘는 지원 공격. 티라운 개좋네. 티라운 근처에다가 계속 해야겠다. 잘 쓰면 완전 사기겠다 이거 진짜. 이거 특히 턴수 제한이 있으면은 저런 지원 공격 엄청 알차게 써야 되거든요. 얘는 뭐 있지? 얘는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없고. 자동 방어 상승. 자, 방어력이 계속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 누르면 5번인가 누르면 이것도 나오잖아. 얘는 지형 무시 책략. 책략을 지형 무시로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좁히고 아 필요한 능력치만 체크하면 돼요? 잠시만요. 필요한 능력치? 공은 해제가 뭐야? 공훈 해제? 제 편인가? 병종 능력치 맞아요. 여기 AS 뭐 이렇게 있잖아요. 낮은 능력치를 올리면 돼? 낮은 거 사기잖아. 사기. 사기 올리면 돼요? 에이에서 B로 떨어지는 게 이게 뭐야? A에서 B로 떨어지는 게? 냅두면 B가 된다는 거야? 나 이게 이해를 못했어. 뭐예요? 병종은 A인데 아 사기를 올리면 A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서 사기를 올려주는 게 좋다. 그러면은 나는 사기가 뭐지? 행운이죠. 사기는 행운이잖아. 그러면은 재편을 하면 되지 않을까? 민첩을 좀 빼고 아니 지력을 좀 빼자. 지력을 빼고 행운을 넣으면 되잖아. 사기는 행운이에요. 김장김치님 연걸전 안 해봤네. 조주전 안 해봤나 보네. 통솔 줄이고 아무리 줄여도 행운을 아무리 올려도 이렇게 되네요? 아무리 줄이고 줄여도? 깎았는데요? 그거 깎아서 일로 많이 올렸잖아.
그 사기가 사기예요. 제 편. 그럼 행운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다음 장수. 순발력이 부족하니까 얘는 민첩. 얘는 태묵의 방어력이 부족하니까 통솔. 그리고 공격력이 부족하니까 얘는 정신력 사기. 사기를 먼저 해야겠죠? 정신력은 나중에 올려도 돼. 얘는 마법 잘 안 쓰니까. 행운. 이거 그냥 점수인가 봐. 140 넘으면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나 봐. 그리고 얘는 정신력인데 치료. 140 넘고 이게 점수가 넘치면은 이게 되는 것 같아.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냥 때릴 때마다 올라가는 건데 때리고 맞고 할 때 다 지력으로 몰빵 뭐 이런 것 같아. 얘는 다 이거 됐으니까 얘는 순발력이 좋으니까 순발력이 올리면 좋지 않을까? 아니네. 이게 또 이거네. 엄청 많이 필요하네. S라서 공격력을 올리자. 티라우는 뭐라고요? 높게 적용 중인 거예요? 됐잖아. 정신력에 됐죠? 결정. 아, 이렇게 올라가 있구나. 이거 자세히 보니까 정신력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설하 올라가니까 냅둬도 올라가? 무슨 의미지? 올라가 있는 건? 정신력이 특화라? 그러니까 원래 빈데 병종은 빈데 얘가 정신력이 좋아가지고 A로 쳐준다는 거야? 그럼 굳이 안 올려도 되네. 근데 올리면 S까지 올라가잖아 정신력이. 그쵸? 그런 얘긴가? 그리고 얘는 이미 올라갔고. 아, 지력이 90 이상이라 얘는. 얘 티라운 되게 좋다. 지력보다는 민첩을 좀 올려놓는게 암에 안 걸릴 것 같아. 이렇게 올려주고 얘는 무력. 순발력이 좋으니까 무력 올려주면 좋을 것 같죠? 됐다. 그리고 얘는 카사르는 공격력. 근데 왜 안 했지? 이렇게 해주고. 다 됐죠? 다 특화로 됐죠? 됐어. 이거 알고 하는 게 좋죠. 알고 하는 게. 이 등급에 따라서 그 능력치가 엄청 차이 나가지고. 알고 하는 게 좋아, 알고. 썰어버리고. 태무진 행운 맞는 거냐고요? 행운 맞아요. 사기가 행운이에요. 쪼전에서 사기가 행운이에요. 무당. 여기서 무당은 힐도 하면서 도견을 걸어. 미친놈이야. 그래서 조인이 열매를 좀 많이 먹여주면은 등급별대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괜찮긴 해. 근데 열매 좀 많이 먹여야 돼. 얘 죽어가네? 얘 죽으면 또 뭐 못 받는 거 아니야? 물건? 잠깐만. 얘 올라가서 얘가 먼저 때려서 지원 공격을 해야겠죠? 그쵸? 얘가 항상 먼저 이동해서 붙어놔야 돼. 그래야지 지원 공격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얘는 위에도 때릴 수 있으니까 얘부터 때리고 C4장 출동. 수부타이 죽으면 안 돼요? 협공? 얘도 공격할 수 있어? 아 이렇게? 아 얘랑 좋았다. 얘네도 어차피 우리 편 되니까 좋은 거 아니야? 올라가면? 좋아. 하나 처리했고 얘는 누가 때리냐인데 9렙.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도 때리게. 좋아요. 그러면 너도 때리고. 좋아요. 그리고 태무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할 게 없어요. 질풍만 타고 가기. 수부따이 뒤졌다. 수부따이 너덜치 별론 것 같아. 와이야이야 벨크다이 너덜치 벨루야. 얘네는 계속 책략을 해줍시다. 기압 이런건 필수죠. 그래야지 지력같은게 이제 올라가고 경험치도 올라가고. 근데 조주전은 막 경험치 녹아다가 필요가 없어요. 옌병 옌병도 여기다가 어차피 그걸로 돼가지고. 그래서 조주전 쉽게 하려면은 조조만 준내 올리고 나머지는 막 5렙 3렙 여기다 멈춰놓으면은 조조가 다 패고 댕겨요. 그니까 같은 랩에서 얼마나 능력치가 좋아지냐가 문제라서. 먼저 때리고 아 죽여버렸네 그냥. 벨크다이 올리고 태무게 좋아요. 아까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 수부따이랑 제르메 말이야. 밀 마유주 인식표. 수부타이 살렸으면 대화했을라나?